안녕하세요. 이분의 우리의 예쁜 꽃그림과 나비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된 이승희입니다. 저는 아주 오래전에 우연한 기회에 나비 그림을 접하게 됐습니다. 우리 그림이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가슴에 와닿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, 저는 첫 대면이 나비였기 때문에 나비와 꽃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몇 년을 이렇게 시간을 지나서 하나씩 이렇게 손에 익혀가다 보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다는 걸 이렇게 좀 느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제가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이게 그린 그림이 좀 편안한 마음을 좀 가지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첫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에 전시하게 된 저희 그림에는 괴석, 즉 수석을 이야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꽃, 그 다음 나비의 이렇게 총체적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, 보시면요, 꽃들이 다 활짝 피어 있어요. 네, 활짝 피어 있는 거를, 나이는 아직까지 뭐, 좀 더, 저보다 많이 드신 분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짧지만, 어쨌든 여자의 나이로 봐서는 50이 넘어가면, 그 부분이 좀 수그러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, 저는 그 반대로, 정말 그 살아오면서 뭔가 좀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그런 꽃들을 제 나이에 좀 비유를 하고 싶었고, 그 다음에 수색은, 즉 괴석은 이렇게 좀 활짝 핀 가운데에서도 들뜨지 않고, 그 다음에 우리 시체말로 날리지 않고, 네, 뭔가 좀 풀이 죽지 않고 뭔가 좀 굳은 신념과 굳은 의지로 조금 더 살아있는 생명력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,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살고 싶기에 표현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나비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좀 여러 제 주위의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기운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의 종류의 나비를 표현하게 됐습니다. 보통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주위에 살펴보면 너무 바쁘다는 이렇게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. 시간이 없다, 바쁘다.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취미생활이나 여유를 즐길 그런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지 않다,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접하기 전까지는 바쁘다는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댔었습니다.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도 많이 좀 찾고 다녔었고요. 그렇다고 해서 일의 소중함을 저버리면서까지 여유를 사실 즐길 그런 기회는 사실 없었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, 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삐 살아가는 경쟁 시대에 살면서도 좀 여유로움, 뭔가 돈을 많이 들이고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여유도 좋겠지만, 또 나에게 맞는,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그런 맞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. 그 다음에 낮에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이렇게 날이 어둑해지고 집에 돌아와서, 물론 저도 주부고 엄마고 며느리고 아내지만 그 일을 저버리면서까지 여유를 즐길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집에 돌아와서 제 할 일 좀 해놔놓고 뭔가 좀 TV만 그 네모상자에 있는 TV에서 나오는 뜨드는 그런 소리보다는 내가 정말 그 내일을 준비하고, 그 다음에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뭔가 좀
삶에 너무 좀 거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 좀 내가 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아, 나 참 잘 살아왔다는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그림을 통해서 참 많이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.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만 사실 좋은 자리여서 그런가 몰라도 좋은 분들만 이렇게 막상 생각이 나거든요. 일단은 정말 무지한이었습니다.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신 우리 미술반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을 하면서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앞에 나서서 응원을 해주지는 않지만 한 번씩 그래 잘 그려지고 있나? 괜찮나? 이렇게 해주시는 저희 남편한테 감사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뒤에서 어쨌든 잘한다 잘한다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저희 모든 지인들한테 시간을 더불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